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. 네,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,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? 이라는 표현입니다. 자, 이 표현의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익숙한 표현이 하나 보이죠? How many 라는 표현입니다. How many? 얼마나 많은데? 자, 이 표현일 때 우리가 익숙하게 해 두셔야 되죠. 수량을 물어볼 때 그냥 How many? 하고 물어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클리어하게 해결됩니다. How many와 비슷한 표현 How much라고 있죠. How much는 얼마니, How many는 몇 개니 라는 뜻이죠. How much, how many. 두 표현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현일 테고요. How many bags 해서 얼마나 많은 가방들을 이라는 주어가 완성됐죠. How many bags. 가방이 몇 개인데. 자, 그리고 나서요. Are you checking?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. Are you? Are you dealing? 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뭐뭐 하고 있나요? 라고 묻는 의문문이 되는데요. 여기서 checking은 짐을 붙이는 걸 의미하죠. 짐을 붙이다.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? 하면 얼마나 많은, 아니죠, 몇 개의 가방을 당신은 붙이려고 하나요? 당신의 가방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? 라고 묻는 질문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two or three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. 자, hand carry bag이라고 해서요, 본인이 직접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고 비행기에 타셔야 될 가방들 숫자는 제외하고요. 스티커를 붙여서 짐칸에 따로 실을 붙일 짐들의 숫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하나 내지 두 개, one or two라고 말씀하시면 되죠. 만약에 짐이 없다,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? 그러면 none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